안녕하세요. 아르코 영상 크리에이터 조승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년 예술가 생애 첫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건데요. 청년 예술가 생애 첫 지원 사업이란 청년 예술가의 창작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현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행정서식의 간소화, 직접 경비 지원 등 보다 예술 현장의 직접적인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문학부터 시각, 타원, 공연, 전통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활동을 선발하여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돕는 이 사업은 2019년 시작해 2023년까지 올해로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2023년 청년 예술가 생애 첫 지원 사업 선정 전시인 홍예림 작가님의 개인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작은 전시장 홀1에서 홍예림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독일어가 겸비되어 있는 작품 설명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혹시 독일어 샤이세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샤이세는 똥을 뜻하는데요. 전시장에 들어가자마자 세 개의 언어로 표현된 똥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장 가장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작품, 바로 너무 작고 중간이고 너무 큰 호프입니다.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신체 어느 부위의 점막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바닥에 칠해져 있는 저 페인트가 마치 의자에 앉았던 사람이 흘린 혈흔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작품의 제목에 등장하는 호프는 독일에서 뜰, 마당을 비롯해 공원, 묘지, 야외 맥주집, 농장, 기차역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또한 노동의 장소이므로 동시에 공공배설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는 너무 작고 너무 큰 두 다리의 세 번째 중간 다리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세 번째 다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닥에 늘어져 있는 저 갈색의 덩어리들이 저는 마치 작가님이 표현하시고자 했던 배설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포 폴리스타일엔 철, 못, 그리고 실리콘까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이 작품을 통해 신선한 고민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의 바로 옆에는 전시장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2층에는 커다란 세 개의 캔버스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한국어, 영어, 그리고 독일어까지. 뒤섞인 여러 단어와 획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감상하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2층에서 전시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는데요. 흰 벽과 대비되는 붉고 어두운 색채의 작품들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홍예림 작가님의 전시는 뭐랄까? 한참이고 사색하며 작품을 해석해볼 때 비로소 더욱 온전하게 저만의 감상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